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라북도 전주 기린노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서승호 형제입니다. 제가 이쪽에 오게 된 것은 두 번째 왔고요. 모임을 방문한 건 처음 이렇게 거제 모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형제님들과 교제하게 됐는데 이 주제로 교제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네. 네. 아라고 하셨는데 기대의 탄성인지 우려의 탄성인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저로 하여금 열정을 끌어올리는 그런 한마디이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주임을 영접했고 당시 17살 때 침례를 순종하고 주례학교 교사의 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자원해서 교사 일을 했고 당시 남원교회에서 주임 영접했고 거기 섬기게 되었습니다. 19살에 익산에 학업 문제로 왔다가 거기서 25년 동안 주일학교와 또 학생회, 청년회 기관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북 순창이 고향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8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나서 무척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확률적으로 잘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식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좀 제가 영적으로 커버가 되는데 먹는 것 앞에서는 좀 많이 갈등을 하는 그런 연약함이 제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제가 서씨인데 저희 가족들 중에 형제 중에서 가장 키가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식탐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나마 키가 좀 컸습니다. 주님이 항상 새벽에 미명에 또 밤이 맞도록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그런 장면들이 이 강습회를 앞두고 제가 기억했던 장면입니다. 저도 그제부터 잠을 못 이루고 새벽 3시에 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몸부림치고 그랬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우리 이상호 형님 같이 잤는데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습회를 앞두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님이 맡기신 일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도 생애를 사시면서 주님께 주어진 사명,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잠 못 이루시고 그러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60분 주셨는데 서론을 접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사 일을 해오면서 제 올해 44인데 참 시간이 없다,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살 때 주님을 섬기겠다고 영접하고 교사의 일을 하게 됐는데 벌써 44이라니 조금만 있으면 60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도착해서 학생부 교사들과 교제를 했는데 정말 교제할 것도 많고 나눌 것도 많고 좀 알아가야 될 것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사 일을 하면서 항상 이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게 없어.
아이들을 가르쳐달라고 상담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번 강습회 말씀을 나누라고 이렇게 나눠달라고 했을 때도 제가 뭘 알아서 합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 배움도 짧고 뭐 어떤 능력이 제게 없어요. 세 번째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행히 이번 강습회 저희 아들과 함께 오게 되는데 여기 내려오기 전에 아들과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이 하실 때가 됐습니다. 예.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항상 자신이 없어서 주님을 붙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사들을 만나봐도 공통되고 동일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만둘까 합니다. 혹은 그래서 갈등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부족하고 부족한 형제를 강습회에 부르셨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부족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셨나? 하나님, 제가 전국에 다녀봐도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있다고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저도 능력이 없는데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게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2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국의 유명한 그리고 정말 대단한 지혜롭게 사역하시는 이 모든 형제님들도 다 미련하고 또 문벌 좋지 않고 천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다 능력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나는 미련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한다. 그게 나의 뜻이다. 어제도 교제 중에 한 자매님도 형제님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할까 말까 갈등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만두라 하시면 흔쾌히 그만둘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보고 나를 봐서 내가 부족해서 자신이 없다 한다면 그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비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가진 것 없고 가문이 좋지 않고 문벌이 좋지 아니한 그런 출신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필요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당신을 부를 만한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신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사 일에 낙심이 되거나 주저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교사로서의 소명의 요건 중에 하나는 부족해야 됩니다. 천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그럼 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십니까? 꼭 이유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 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연약한 자를 택하는 이유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일학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약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나십니까? 네, 저는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당대에 구약에 내노라 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의 족보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한번 좀 읽어봤어요. 어떤 분이 있나. 그래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분을 제가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소명을 받을 때 도대체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제가 집중해 보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노인이었습니다. 지금 75세 때 주님이 계속 안 부르시다가 75세 때 부른다고 하면 아 이거 다 늙어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을 때 노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인생을 정리할 인생의 마지막에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그를 부르셨고요. 요셉은 노예로 매도되었을 때, 판매되었을 때 그때 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는 말더듬이었고요. 기드온은 가난했고 삼손은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합은 매춘부로 일하는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어렸고 그 집안조차 집에 있어서조차 그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시키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게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대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살을 생각했고요. 요나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했던 사람이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그랬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히브리 11장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좀 괴팍한 성격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개개인의 면면을 봤을 때 약점이 없거나 유리한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조차도
그 눈에조차도 발견되지 못한 사람의 안목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의 안목과 사람의 평가로 말미암아서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볼 때 뭐 어린아이들하고 노니까 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하면서 평가절하를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안목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이 시대에 나의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보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이나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느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조건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아브라함보다 또 모세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사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교사를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장로님이 좀 해보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고 또 그냥 교회에서 청년이 됐는데 할 일 없이 노니까 눈치가 착 보여가지고 갈 곳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좀 주일학교가 좀 맞겠다, 학생에게 맞겠다, 그래서 끼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동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지금 이 모습, 이 상태, 이 교사의 일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을 깨닫든지 둘 중에 하나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정말 연약할지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94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때 CBC라고 했는데 충남 대천에서 교사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막 제대를 하고 처음 참석을 했는데 여름이었습니다. 3일 동안 강습회를 참석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리겠다고 고백하라. 너의 삶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런 촉구를 계속 그 말씀 가운데 하시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이상한 곳으로 보낼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도 사람 볼 줄 아는데 말입니다.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면서 계속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버텼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까지 계속 주님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계속 고백하라.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디 가라 하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94년도에.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 교사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불렀다고 저를 어디 뭐 선교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저에게 묻든지 간에 당신 어떻게 해서 교사가 됐습니까? 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소명을 주었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제 인생 가운데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름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의대로 교사가 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간증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그런 음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사 일을 하고 있다면 이 교사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의 교사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교사 임명증을 주셔가지고 초등교사로 임용이 돼서 교사 일만 해도 합격증을 들고 임용장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턱 내잖아요? 예. 여러분 교사들도 한턱 내셨습니까? 예. 저는 종종 냅니다. 얻어먹고 싶으신 분은 전주까지 오세요. 예. 저 교사된 기념으로다가 예. 저는 내겠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건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했을 때, 깨달았을 때 이 소명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비밀이 있는데 그들이 이름 앞에 항상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드온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수식어가 따라갑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그냥 짐을 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럴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안 돼도 너 교사로 내가 불렀어.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제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 자매님들께도 묻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부르셨어요?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감정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창조주, 만유의 주, 이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굉장히 기다리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굉장히 듣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듣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이 쑥쑥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저희 아들이 꼭 저를 닮아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희 대학교를 떨어지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옥상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아 참 심란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대학 가서 다니는데 나 혼자 대학교 떨어져서 큐티는 하긴 하는데 신세가 참 한탄스러워요.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승호야, 너 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다짜고짜 오셔가지고 너 나 믿느냐?
제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도 당황하셨겠지, 그죠? 왜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제 인생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래도 이게 뭐 형편없는 사람 될 것 같고 대학교 못 가가지고 아 내 인생이 꽉 막힐 것 같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인생 어떻게 하지? 내 인생에 대해서 제가 내가 주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을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를 믿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러면 나비 한번 믿어보지 않겠느냐? 제가 한 10초 정도, 아 10초도 아닙니다. 한 1초 정도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머리를 굴려봤어요. 이걸 안 믿자니 내 힘으로 살 자신이 없고 또 믿는다고 하자니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믿는 편이 낫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응답했어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아주 그 믿음의 선진 중에 누굴 닮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예. 좀 클리어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한 방에 가야 되는데 약간 좀 예, 조건을 달아야 그래서 조건이 무엇이냐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예, 먹고 자고 또 제 생활하고 빼놓고는 열심히 집회 참석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장가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 제가 교회에 빠지더니 저 미치더니 애 베렸다 하고 혀를 차면 안 됐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면 그 욕을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제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 제가 형편없는 애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다니더니 참 하나님 믿고 사람 됐네. 야, 쟤 복받아서 어떻게 얘가 저렇게 잘 됐을까? 이런 평가를 내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또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덕입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냥 입 바른 소리인 줄 아시는데 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중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 살짝 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나라 그를 구하며 순수하게 그분만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번도 저에게 한 저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저를 아신 분들이요 다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삶이 윤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한 이 언약을 평생 사는 동안에 지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내가 너를 교사로 불렀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니? 충성할 수 있겠어? 네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금식기도 해야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 땅에 일꾼이 없다. 이 땅에 추수할 어린 영혼들이 많은데 그들을 추수할 교사가 부족하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 부족합니다. 아시죠? 연약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백하시면 그 응답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변치 않고 변개치 않는 그 놀라운 소명을 여러분에게 좀 마음 깊이 하나님이 새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부름은 그러하다. 너희들이 핑계대는 것처럼 부족하다, 천하다, 모른다, 능력 없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교사로 불렀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따라서 이 교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으세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명은 마땅히 사람이 할 일로서 맡겨진 일을 의미합니다. 사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을 끝까지 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교사의 사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교사로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교사의 사명의 중요성을 제가 다루진 않습니다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우리가 다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전임 사역자나 또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자나 이런 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이런 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교사들에게도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나온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침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할 수 있으나 가르쳐 지키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은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친 것을 순종하도록 지키도록까지 하는 것이 우리 교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 교사의 사명을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데리고 왔는지 여러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지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부모인지 교사인지 할머니인지 또 이웃집 아주머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점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 빵 좀 사주세요.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이 만지실 때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만지시면요, 병든 자가 나음을,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렇죠? 변화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때문에 짐지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 힘들어요. 아유, 아무리 가르쳐도 애들이 변화가 안 돼요, 글쎄.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 열매를 거두는 것,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셔요.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주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분이 만져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변화시키십시오.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도자만 나는 복음을 전할 뿐 구원할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사들도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 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새롭고 상당히 놀라운 광경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교사 일을 하면서 정말 정말 힘 빠지고 정말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있냐? 성도들이, 일꾼들이, 어른들이 이해를 못할 때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고3이지만 중3이지만 이 학교 입시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고 구원의 문제인데, 이 아이 복음전 전하고 뭐 캠프 좀 데려간다 그러면 학원 가야 된다 그러고, 부모가 말이죠, 그것도 성도가, 그럼 힘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말이죠, 얼마나 또 에너지가 넘칠 때입니까? 예배당에 좀 뛰면 예배당도 튼튼하게 졌는데 무너질까봐 막 또 뭐라 하셔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나가서 족구 하시잖아요, 그죠? 족구장을 내어주시든가. 예. 어른들 탁구 치고 계시면 애들 눈치 보고 한 2시간 기다리는데, 야, 문 닫고 나가자 그러면 못 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심하게 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화가 납니다.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어떤 형제님이 제게, 예, 그 애들하고 놀면서 그 힘들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그 애들하고 노는 게 그게 뭐 힘들어서, 아, 예? 이렇게 하셨어요. 아, 제가요, 또 아시잖아요, 생긴 것이 성깔 좀 있게 생겼잖아요. 아, 제가 또 그냥 못 넘어가죠. 그래서 조용히 며칠 후에 우리 형제님께 가서, 예, 말씀드렸어요. 형제님, 다음 주에 저희 교회학교 전체 말씀 시간이 있는데 말씀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부탁드렸어요. 뭐 애들한테 말씀 전하는데 뭐 어렵겠습니까? 말씀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이제 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형제님이, 아이, 막 그 애들한테 말씀 전하는데 해줄게. 이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또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수요일쯤 집회 때 이제 뵀는데 얼굴이, 표정이 썩 좋지 않으세요. 표정이 안 좋습니다. 금요일 기도 집회 나오셨는데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사색이. 얼굴이 어두워져가지고 자꾸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제 옆에 자꾸 오셔요. 제가 알고 자꾸 피했습니다. 도망다녔어요. 하여튼 이제 집회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형제, 할 얘기가 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더니, 아, 내가 말이야, 주일날 말씀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시죠. 준비하셨죠, 형제님?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미안하네.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유, 괜찮습니다, 형제님. 예. 그럼요.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실은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그러실 줄 알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형제님. 네, 뭐 애들한테 말씀하자는 거 제가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뒤로 그 형제님이 한 번 더 뭐 애들하고 노는데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쉽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전도자도 어린이 캠프에 오셔서
아이들 말씀 전할 때 진땀을 흘리십니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진땀을 흘리셔요. 저희들이 대하는 대상들이 대단히 어렵고 어려운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사명을, 이 주님이 주신 사명, 이 일을 하는 일, 정말 대단한 일이십니다. 그런데 꾸짖어요.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 말하지 마세요. 말을 했다면 우리 주님이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때 주님이 나서서 꾸짖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돌려보내잖아요. 거기에 데려온 사람이 역성내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도들이, 그 모르신 성도들 다 깨우쳐 주셔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할 뿐입니다. 침묵하시면서 사명을 하면 됩니다. 속상하시더라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사명을 다할 것인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경험, 지식, 능력, 사상, 가치관, 기준, 이런 거요. 배설물처럼 여기시고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 외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가 가진 사상과 철학이요, 보통 지식이 아닙니다. 당대에 아주 최고급 공부를 하신 분이 복음 외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도대체 저희들이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어느 학문을 하였길래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학문을 버리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가진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 낭떠러지 절벽 같은 뛰어내리다 넘어지면 심하게 다칠 수 있는 곳을 아버지를 믿고 양팔을 벌려서 몸을 날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아, 주님 제가 잘 모르는데요. 자, 어떻게 하죠? 멈추지 마시고 가세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어린 캠프 때 제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심하게 훈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거제까지는 소문이 안 났을지 모르겠는데 어린 캠프 때 다소 많은 아이들을 제가 체벌을 하고 훈계한 형제입니다. 한 번은 전국 대전에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정말 정말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복음 말씀을 전한 강사님이 자기 매로 자기 다리를 때리면서 막 이 복음을 전해도 계속 떠들고, 제가 눈을 부릅뜨고 레이저를 쏘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 없는 다수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말씀을 끝나고 나갔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너는 오른쪽, 너는 통과, 이렇게 또 골라낸 약 15명 정도를 골라냈습니다.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끌고 이제 운동장에 가서 계단을 세우고 종아리를 걷게 해서 그 설명을 하고 체벌을 하였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이 아이들이 한 번도 집에서 맞아본 적이 없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 말을 듣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처음 매를 맞았는데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엄청 아프게. 아주 저녁에 가보니까 이게 퉁퉁 부어가지고 제가 약을 발라줬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캠프 끝나고 가는데요. 그 매 맞은 아이 한 명이 다 저에게 와서요. 다 저에게 안기고 인사하고 왔어요. 네.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 미워가지고 안 올 줄 알았어요. 다 와서 안기고 인사하고 갔어요. 그 아이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뭐 훈계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거 모든 것 다, 교사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으시면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생각을 믿으면 사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선물을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예, 풀어보지 않은 선물은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했는데 안 풀어봐.
묻으려고요. 그죠? 네, 선물은 싹 풀어서 그 내용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풀어보지 않은 선물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여러분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풀어보란 말이죠. 은사를 이 선물을 풀어보세요. 형제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사를 개발하는 방법, 하나님의 선물을 풀어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은사 테스트를 요즘에 이제 하더라고요. 은사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하나가 아니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은사 중에서 탁월한 은사가 있고 이 은사가 있었나? 묻혀있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걔가 개발하지 못했거나 그걸 활용하지 않았거나 풀어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교사 일을 하는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입니다. 예, 대중설교.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룹교제나 같이 형제자매들 교제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일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간증인데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려거든 하나님의 큰 일에 도전하라. 네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라. 이게 제 삶의 슬로건이었어요. 그 일을 막 저지르는 거죠. 어떻게 일을 저지렀느냐.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는데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는 이제 복음을 세 번 전해야 되는데 전체 말씀을 누가 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보통 겸손히 기다리잖아요. 그죠? 네, 겸손히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손들어 버렸어요. 몇 살이냐면 그때가 19살입니다. 19살. 지금 19살 형제가 제가 전체 말씀 여름 성경학교 때 한다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죠? 형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어쩔 수 없이 시킬 수는 있겠지만 쓴 웃음을 좀 지켰죠? 저 형제가 좀 기다리지. 저기 형제님들 난이 있는데 저 나서가지고 저거 이런 말씀 좀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냥 손을 들어서 했습니다. 왜? 난 안 해봤거든요. 하지만 이 복음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전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17살 때 사실 전체 말씀을 처음 전했습니다. 30초. 나가가지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선생님들과 아이들도 선생님 저 왜 저래? 땀만 뻘뻘 흘리고 다 들어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때 허인영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허인영 형제님 복음을 흉내냈던 것 같아요. 흉내내다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마무리하고 들어왔는데 30초인 것 같아요. 30초. 땀을 뻘뻘 흘리거든. 그게 제 전체 말씀 첫 경험인데 그래도 같이 똑같이 공부한 형제들 중에 제가 먼저 최초로 전체 말씀 전했어요. 최초로. 저 쓰임 받았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거든요. 예. 배 위에 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물 위에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예. 그 뒤에 주님이 와서 물 위를 걸어간 사람 없었어요. 그죠?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빠졌지만. 빠졌지만 걸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땀을 흘렸지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풀러보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선물 풀는데 땀을 안 흘리고 어떻게 풀리겠어요?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당황스러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요 그 선물을 풀어보고 기뻐하면요 선물을 또 주십니다. 제가 아버지라서 알아요. 제 자녀들이 제가 준 선물을 매우 기뻐하고 더 기대하면요 또 선물을 또 줍니다. 네, 줬는데요 제가 던져놓고요 풀어보지도 않고 별로 기뻐하지 않으면 선물 그 다음부터 안 줍니다. 두 번째, 보통 교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십니다. 아, 이번 달에 이제, 월말이네, 다음 달, 우리 6월 달, 특별 프로그램 주별로 있는데, 누가 좀 담당할까요? 첫째 주 전체 말씀, 누가 하실까요? 거기를 푹 숙이고, 이제, 예, 성령 인도하시면 구하고 있죠? 그러면, 네, 서승호 형제 가겠습니다. 제 이름을 딱 씁니다. 자, 둘째 주 복습 게임. 자, 누가 할까요? 네, 서승인 제가 하겠습니다.
자, 셋째 주 새 찬송. 자, 누가 우리 참여 할까요? 네, 서승훈이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넷째 주 레크레이션. 자, 레크레이션. 자, 누가 할까요? 서승훈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내내 모든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자원해서. 저는 기뻤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형제의 자매들께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단, 잘할 여러분이 못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잘할 자신 없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차원함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은사를 개발하면서 이 선물을 풀어보는 가운데 교사들이 자원해서 무슨 동아구의 구연동화나 이런 특별활동을 하시는데 좀 거시기 하잖아요. 좀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 격려해 주세요. 핀잔 주지 마세요. 자원한 심령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풀르는 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풀러보는 방법입니다. 참 쉽죠잉?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사 사명을 다하려면 네, 종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종의 자세.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으로서 무릎을 꿇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그 자세를 낮출 때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알고 행하면.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항상 제가 차량 운행을 했는데 제 차를 타면서 딱 얘기한 뒤에 타면서 선생님 가요. 이 말이 어떤 풍으로 얘기를 했냐면 서기사 출발 이런 스타일로 제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집에 가 이렇게 서기사 운전해 봐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가슴에서 이렇게 불덩어리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입으려면 불이 나오겠더라고. 그러면 속으로 내가 뭐야 내가 지 종이야 뭐야 이러면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 제가 내가 네 종이냐? 확 내리라 그럴까봐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뒤에서 제 어깨를 툭툭 우리 주님 치시면서 너 종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종이잖아. 종이네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종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주님 얘가 이게 한 건방지게 얘기하는데 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는데 가르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넌 종으로 섬겨. 너는 죽도록 섬겨. 사랑해. 내가 가르칠 거야. 네가 그런 훅 올라오는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그 욕하는 거야. 나무라는 거야. 하지 마. 이 아이를 가르치는 건 내가 할 거야. 변화는 내가 시킬 거야. 넌 종으로 살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세를 유지해야 돼. 넌 종입니다. 그 자세를 유지해야 이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교사 일을.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골든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골든타임 드라마도 나왔는데 의사들은 이 골든타임을 1시간이라고 보고요. 또 이번처럼 사고가 일어나면 그 시간 5분. 5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때 5분 안에 판단을 정확히 내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해경입니다. 사실 고생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을. 두 번째,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몇백억짜리 배가 가라앉았다면 괜찮아요. 사람 다 구했고 배가 가라앉았어요? 박수 받았습니다. 수백억짜리 배가 가라앉고 사람을 다 구했다면 모든 백성이 우리 나라 사람들 박수를 쳤을 겁니다. 격려해 주 잘했다고. 근데
배는 건졌을지 몰라도 사람을 다 죽였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사명은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안에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의 삶에서 사명을 수행할 시간이 먼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좀 있으면 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임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만큼 중요하고 막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은 인생 중에 구원받기 가장 유리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임 형제님이 한 분 제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는 언제 구원받았어? 예,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아, 그래?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데? 지금 고등학생들 예수님 믿기 참 어렵죠? 예. 근데요, 고등학교 때도 어렵지만 지금 44살인데요. 지금 제가 예수 믿지 않고 누가 전도한다면 안 믿을 것 같아요.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마침 그때 어떻게 복음을 제가 듣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지 그때 놓쳤으면 정말 장담할 수 없죠.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요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정말 구원 받을 만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타임이에요. 이 타임 놓치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다 숨 넘어가는데 가서 정말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희미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암 환자 됐을 때 복음 전해야 되고 그것도 희미해요. 주님 섬기지 한 번도 섬기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구원 받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 구원 받는 가장 유리한 그 타임, 이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고 죽이느냐, 잃어버리느냐, 얻느냐, 우리의 사명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산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가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 받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벌써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학생들이 여전히 저희 자녀들을 가르치고 여전히 교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성격 못됐고 얼마나 불충성스럽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존 파이퍼가 이런 멋있는 정말 제가 꼭 남기고 싶은 말을 남겼네요. 이분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는지 제가 먼저 쓸걸.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고등학교 17살짜리가 44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로님들은 저를 보고 아직 젊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64살이 될 겁니다. 주님 영접한 지가 27년이 넘어갑니다. 정말 교사일 너무너무 힘들지만 빨리 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못은 녹이스러 없어지든지 달아서 없어지든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녹슬어져 없어지고 싶습니까?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게 낫겠죠? 여러분 이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부르심에 열정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몸이 부서지라고 충성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 가장 값집니다. 왜냐? 그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을 다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대의 임을 호명하시고 그리고 앞세워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를 먹였다.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나를 먹였다. 내가 옷을 벗었을 때 네가 나의 옷을 입혔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네가 그랬다. 이 소자 중에,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칭찬과 말씀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이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